지여 칠취 권리하시며 칠취를 떠나기를 권하시며 오마 개교는 오마를 가르켜 경계한 것은 교식은 알식자구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가르켜 알도록 하신 거기에 이르러서는 역 전문 요의를 또한 앞에 경문의 중요한 의미를 특중신이 가상이니 특별히 거듭해서 써 더 자세하게 할 뿐이니 귀자는 뿐이란 말. 여기서 칠취라고 하는 것은 육도에다가 선취를 가하면은 칠취요. 보통은 육취라고 하는데 여섯 갈래. 여섯 갈래만 다른 경에서는 육도 여섯 갈래만 말을 했는데 등엄경에서는 여섯 갈래 외에 선취를 가한 거죠. 신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칠취죠. 육추는 알지요.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오만은 오만은 오음의 제마 여러 가지 말한 말이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또는 식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음에 각각 그 마가 열식 열식 있으니까 그래서 50종 변마사라 합니다. 전부 종류는 50가지요. 50종 마사 이걸 등엄경에서 자세하게 밝혔죠. 다른 선법 비교경이나 달마 선경이나 천태 마하지관이나 소지관에도 이 마사를 여러 가지 밝혔지만은 등엄경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밝힌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마라고 하면서 줄여서 오마라 했지 구체적으로는 오음마니까 50종 오음에 각각 10가지씩 있어가지고 50종 변마사를 가르친 거예요. 칠취의 세계는 떠나야 되지요. 칠취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니까 칠취를 떠나기를 권하며 천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천상도 복진 타락되고 그야말로 유로복이지 무로복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되고 거기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한 거니까 토솔천 내원궁 같은 것은 예외지요. 천상이라도 또 신선이 아무리 10가지 신선을 설명했는데 지상선, 지행선, 공행선, 뭐 도행선 그런 신선의 종류를 10가지로 설명했는데 신선이 아무리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산다 해도 그것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해서 그 수명이 다하면 다시 생사윤회에 들기 때문에 신선도 별것이 아니라 해서 천취, 선취까지도 다 떠나기를 권하시며 색음마, 수음마, 상음마, 행음마 또는 식음마를 전부 다 가르쳐서 알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은 앞에 경문에서 여러 가지 사마타, 삼마제, 선나, 수능음 본정에 대한 그것을 그 중요한 의미를 특별히 거듭 밝혀서 자세하게 할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는 하나 부칙이지 8권의 거짓반 다 끝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8권에서 9권, 10권에 나온 경문들이 이거예요. 지금 칠취 같은 거 또는 9권에서는 세금, 생마 또는 수마 여러 가지 상마 따위를 9권에서 말했죠. 10권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행음마, 치금마 나오죠. 행음마, 치금마는 그것은 마귀 장난은 아니라요. 어느 정도 그 경계에 넘었으면은
마귀와 장난은 벗었다죠. 천마 귀마는 하늘 마왕 파순이나 귀신 도깨비들은 떠났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말을 일으켜요. 그건 친마지. 여단 이제 말을 종류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천마 따위 하늘의 바구니하고 또는 귀신들의 바구니가 덤벼들고 여기서는 마음에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자기 무슨 이상한 소견을 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자본주의를 말하든지 또는 것이 저 물질 만능주의를 부짓든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사견을 일으키는 거. 그러나 소승 나하는 경지를 경지 위에서 지금 마가 생기는 정도지. 소승 나한이라도 갔다면 잘못하면 마음의 만은 소지장의 만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 소지장은 아니지만은 소지장과 비슷하게 마음에서 일으키는 자작장난이라. 이건 물론 이것도 자작장난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외부의 객관의 침해를 많이 받고 여기 이제 행음마 시금마는 주관의 침해라요. 객관의 침해는 떠났지만은 주관에서 잘못 쓸데없는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견마라, 견마. 소견의 잘못된 마요. 최후 심자가 가리우 궁이호와 최후 가장 깊은 자비가 부처님이 말세 중생까지를 모두 위해서 높아심에서 아주 매우 깊은 그 자비가 어찌 갈자 어찌 궁이함이 있으랴. 다할 궁자 이자는 끝날 이자. 그러니까 자비가 지중해서 법문은 다 했지만은 또 9권 10권까지 말씀을 해가지고 오마와 칠취를 떠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비가 무궁무진해서 그렇다고 말하죠. 어찌 다하여 마침이 있겠느냐. 마칠 새가 없이 무한으로 이렇게 지중한 자비에서 이렇게 설법을 또 남기신 거다 말이죠. 시직 사경하는 사경야는 일승종실이며 원돈지기로다. 오전에 적었던 거죠. 일승불교에서 가장 종교 7교 법화경과 같은 종교 7교요 하암경과 같은 원교 돈교 가장 핵심이 되는 지귀다 말. 지귀나 지남이나 비슷한 거죠. 지남. 지남침처럼 지침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귀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지월 수다라교가 옆 표월지라고 했죠. 곤각경에 수다라 부처님의 경교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 지월. 여기서 말하는 지월하고는 그는 좀 별개지만은 원교 돈교 가장 그 원교와 돈교를 가리켜서 돌아가도록 하는 회통 법문으로서 최고라고 말이죠. 이보다 더 높이 평가는 없죠. 장수와 비슷하게 평가한 거죠. 등엄경 유치를. 장수 자선법사도 일승교에 해당되는 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승에서도 삼승법이 있죠. 삼승법의 대승보다는 그보다 더한 것이 일승법이죠. 하암경, 법화경, 열반경은 일승법이라. 그래서 나는 대승경전의 가장 최고 경전을
볼 때 3대 경전을 봅니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이 3대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경전 보면은 능엄경, 원각경을 넣을 수가 있겠죠. 내 나름대로 본 거요. 3대 경전은 일승불교에서 법화, 열반, 화엄, 화엄, 법화, 열반, 이게 이제 가장 최고 법문이죠. 해월을 말한 이건 미린이 본래 갖춤이라. 밖으로 가자 하여 밖에서 구함을 가자 하지 아니하며. 미린이라서 열의 미린, 경문의 경 제목에 나왔듯이 미린이 비밀한 미밀간조하는 원래 수능음 삼매, 수능음 삼매가 본래 갖추었습니다. 해월하선 아는 거죠. 이해해서 깨닫는 것. 해월을 말할 때는 미린이 본래 갖추었습니다. 마음 밖에 미린을 따로 구할 것이 없다 말이죠. 밖에 구함을 가져갈 필요가 없음이요. 해오 징오를 말하지요. 성불하면 징오고 성불하기 전에 도노하는 것은 해오라고 가지요. 해오 징오. 해오하기도 어렵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해오도 못하지요. 해오 징오. 불교를 신의 행증이라고 하니까 신의 행증 가운데 이 4단계 이것만 징오고 이세 가지는 다 사실은 해오에 해당됩니다. 신의 행정. 신의 행이 다 해오 쪽에 해당돼요. 증득하기 전에는 전부 다 해오에 그치죠. 달마대사도 이런 말씀을 했죠. 명불 심중하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밝혀서 명심견성해가지고 행해 상응을 명지발 조라. 행과 해가 상응하는 것을 조사라고 이름한다. 조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얼핏 생각하면은 조사가 최고인 것 같지 않아요? 부처님보다 더 나은 걸로. 나는 처음에 백양사에 행자로 들어가가지고 조사전 보고 말이지. 저 조사전이 대웅전보다 더 높지 않냐고 내가 그래서 조사전에 오신 그 조사가. 왜냐하면 글자로 보면은 제일이거든. 할아버지 조자니까 조상이니까. 그랬더니 그 백양사에 그때 어떤 스님이 나한테 막 굉장히 야단을 치던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망발하냐고 말이야. 부처님이 대웅이 최고지, 부처님이 최고지, 무슨 조사가 최고라고 하느냐고. 나는 그때 행자 때 몰라가지고 간판만 보고 조사전 하니까 조사가 최고인 것 같이 느껴가지고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조사의 경지가 행해 상응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견성했다 해도 징오를 하지 못한 차원에 있는 그런 정도도 다 조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신의 행이 다 해오라 사실상. 이제 증을 해야 칭호가 되는 거죠. 그 해월을 말한 이건 미린이 본래 갖추었습니다.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고 수증을 말한 이건 열의 미린 수증 요우라고 했으니까 요우 묘문을 요우 묘한 문을 근경을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면 근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해석은 뭐라고 했냐면 장자 남화경에 나온 말이죠. 남화경의 그 양생주 편에 나오는데 그 백정이 19년 동안
칼 한 자루 가지고 소 수천 마리를 잡았어도 칼날이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양생을 거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칼날이 소의 힘줄이나 또는 소의 그 굳은 뼈나 잔뼈를 다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식으로 능엄경에도 나옵니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력소나 나의 동감은 이 긍정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나아요. 불로 근격이라는 거. 경자를 어디 있었어? 이 근경이란 이 말은 녹은 고골, 녹은 고골로 이 근자. 이게 내나 근골이니까 근골을 수그럽게 하지 않은 거니까 녹은 고골할 필요가 없이 바로 돈화할 수 있다는 것. 부르나장에 부르나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죠. 망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을 안다면 바로 돈호한다. 여의주를 자기 오단에 넣어준 여의주가 어디 다른 곳에 유실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여의주는 자기 옷 속에 있다 이거요. 그와 같이 알면 여의주는 밖에서 구할 필요도 없고 설령 자기 옷 속에 여의주가 없는 줄 알았더라도 여의주는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알면은 여의주가 밖에서 구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건데 왜 그것이 없다고 비관할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애써서 수행하지 않아도 단박에 돈호할 수 있는 돈호성부로 그 돈교법을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은 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불로근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이 묘문을 수그럽게 뭐 닦아서 억지로 애를 써서 커명자조 불로심력이라는 말과 같이 수그럽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월케 되는 최상의 현문이 있단 말이죠. 조도현이란 말이 있죠. 세계로 깊은 천리. 새가 걸어가기도 어려운 지극히 그 미묘한 법을 조도현이라고 하죠. 지방 열애의 보리를 이루신, 얻어 이루신 중요한 도가 이 문보다 더함이 없도다. 능엄경 이 법문, 이 이은원 통 이 법문보다 더 능가할 좋은 도가 없단 말이에요. 능엄경의 법문이 가장 최상이란 말이죠. 지방열의 특성보리란 말은 능엄경 초권에 나오죠. 거기까지 해서 능엄경 10권을 총론으로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옛날 소가들이 소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밑에 경문은, 밑에 이 글은 부하 경문은 경보는 분명이하는 대저는 어조사로 해석하지 않는 게 좋지요. 어찌 경보는 경의 능엄경 10권 그 경보는 분명하거나 경은 분명하게 알기 쉽게 잘 명백하게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주다 무망고 이 능엄을 해석한 주는 어찌 그리 우망이 많으냐. 우망이라서는 거칠을 묻자 거칠을 빵자 너무나 거칠어서 미세하게 잘 명백하게 하지 못하고 거칠거칠 돼가지고 잘 알기 어렵게 금큼하게 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우물쩡하게 주자가 그 사서오경 해석하는 것이 꼭 구렁이
담놈하는 식으로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도를 확실히 확연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해석이 앞뒤가 안 맞고 그냥 그런 자라고 또 말도 잘했는데 그 명쾌하게 그 사람 그 종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게 주자의 해석도 일종 보면은 무망이라 잘못되었어요. 회 같은 해석도 무망으로 본 거예요. 개완서도 사실은 무망이요. 응엄경 주해 주가 무망함이 많았던가 정맥이 기실해 그래서 정맥소를 낸다 말이에요. 능어모 정맥의 정맥을 이미 잃었으며 본지가 다결하 능어모 본지가 어긋남이 많다 말이요. 틀린 것이 더러 있다 말이요. 후현이 지적 성권하고 성질하고 후현들이 후래의 현인들이 그 잘못된 추석을 지적하여 권지를 이루고 잘못되었다고 자꾸 지적한 게 나오죠. 개관소를 지적한 것이 보안회가 또 나왔죠. 고려 때 마곡사의 보안스님, 보안스님이 삼복기 보안회를 했죠. 능엄경 삼복기는 우리나라 고려 때 마곡사 스님, 보안스님? 보안스님이 삼복기라는 책을 썼죠. 말은 개완스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보안스님으로 태어났다고 그런 말이 떠돌고 있죠. 한국에서만 개완소를 많이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곡사의 마곡사 능엄 도량이거든요. 거기에 태어난 그 스님 보안 스님이 능엄경의 그 개완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당신이 밝히기도 하고 삼복기가 이런 사기만 합니다. 그 책만 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저를 가지고 계신 분 잘 얻죠. 삼복기 등으로 요즘 아마 불교 그 한국 불교 전집에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네? 나와 있어요? 삼복기. 다행이구만. 네. 그런데 개관소를 볼 때 그 삼복기가 필요하지 정력소 볼 때는 그거 별로 필요치도 않아요. 옛날 사람들 보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그 작은 범위 내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늘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눈으로 크게 보는 그런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그저 그냥 하나의 참고용이지 거기에 전적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비분들은 보니까 뭐 사기나 무슨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찾고 그런 것만 밝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의 밝은 그 견해가 제대로 밝아지기가 어렵죠. 심지 단설 본문이라 심지어는 다만 본문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능엄경 주석은 필요 없이 능엄경문만 그냥 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 여러 거사들도 그렇게 하고 또한 스님들도 그러한 스님들이 많이 파생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학자가 빠끼를 종이고 학자들이 그 잘못된 것을 종이를 결정할 수가 없고 종이란 말은 그 능엄 주석에 대해서 옛날 스님들의 주석을 따를 것인지 또는 주석을 따르지 아니할 것인지를 해결을 못 짓고 말이죠. 그러니 종은 긍정하는 거고 유는 부정하는 거라서 주석을 따르는 쪽을 종이라 하고 따르지 않고 어기는 쪽을 유라고 한 거죠. 그 종과 유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 능엄 경문에 임하여 호탄한 자, 능엄 경문이나 또는 주석의 소문이나 거기에 임해서 호탄이라는 크게 탄식이에요. 장태식을 하죠. 가이상소에는 장태식이란 말이 나오죠. 장태식. 숨을 크게 참 한숨을 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호탄이죠. 한숨 짓는 거죠. 호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